여러분, 이거는, 얘들아, 제발, 벡터는 뭔데? 벡터를 뺐잖아요. 뺏는 건 별로 없지만, 더하기가 뭐야? 벡터 더하기가. 벡터 둘을 더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데?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들어진다니까. 6월에도 나왔다고, 이거. 야, 학생 여러분, 6월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저번에 나왔고, 계속 나온다고. 벡터의 합은 뭔데? 평행이동이라고요. 오, 아이고, 그게. 얘는, 자, OP벡터는 OI벡터 빼기 OX벡터니까 얘는 기분이 나빠서 얘는 뭐다? OI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OX벡터라는 거예요. OI와 OX를 더하는 거야. 이 말은 OI의 종점에 얘를 그리든가 이거의 종점에 얘 그리면 된다고. 이거 벡터의 가장 기본인데.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상상해봐. 얘는 기분이 좀 많이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걸 안 쳐다보고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를 빼야 되니까 나는 기분이 나빠서 얘를 어떻게 더할 거야. 어떻게 해? 학생아. 뒤로 보내서요. 이렇게 해서 이 벡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로. 그러면 자, 이 벡터에다가 지금 있는 건 요거라고 그러고, 맞지? 요 위에 있는 하는 벡터가 있다면 요 벡터에다가 얘를 더한 거야. 그러면 요 색깔하고 빨간 거를 더한다는 말의 의미는 얘를 갖고 옆으로 한칸 옮긴 거라고. 야, 벡터는 이만큼 왔다가 여기서 1만큼 가니까 얘가 1만큼, 벡터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1만큼, 여기서 1만큼 옮기니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는 게이 그래프라고. 요 빨간 놈일 때 마이너스 OX가. 동의를 안 해. 그래서, 요렇게 가니까 여기 있는 놈이 1,1에 여기 있을 거잖아,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요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데? 요렇게 간다고요.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건 동의를. 근데 만약에 이 벡터가 요렇게 되면 얘를 들어서 한 칸을 내려온 거라고.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 여기서 한칸 내려오니까 봐. 자, 또안 쳐다본다.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 이런 벡터는 어떻게 될래?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한다를 이제 반대로 해석해. 요 벡터에다가 요 점에서 뭐라? 얘를 더한다는 말은 요 점에서 요 부채꼴을 그린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면 여기서 그리면 어디 돼요? 요리 1 가고 이쪽으로 1 가서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요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게 아니고 요 벡터가 변하니까 요렇게 된 거고 여기가 y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옆으로 일가고 밑으로 일가니까 그리면 요거고. 얘 끝에서도 요렇게 그려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여긴 2차함수, 여기는 4분원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고 그래요. 아무 좀 이따 지워집으러 가. 그러니까 아 그리긴 힘들어. 내가 능력이 좀 딸려서. 일단 이렇게 되니까 야야 이 위에가 뭐 있어요 지금? 하, 이 위에가 뭐가 있어? 지금 P가 있나? R이야? P가 있잖아. 자 P가 이 위에 P가 있어요. 아이 색깔이 영 P가 있다고. 그러면 이 길이가 언제 제일 짧겠냐는 거잖아 지금. 제일 짧은 건 당연히 이게 뭐야? 원의 일부니까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뺀게 제일 짧을 거잖아요, 요거. 이 길이가 얼마인데? 여기가 2,1이니까 길이가 얼마? 루트5에서 1을 뺀게 제일 짧은 거고요. 제일 긴 거는 느낌에 이놈 아니면 이놈이잖아. 이놈 아니면 맞나? 이놈이 제일 멀리 떨어지잖아. 이게 3,1이고 얘가 2,2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8이고
1위가 루트 10이니까 얘가 제일 크겠네. 이게 라젬. 그래서 10 더하기 글씨가 0. 이거 제곱 600이 2루트. 그래서 16백이 이렇다. 학생 여러분.